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취하는 남자 자취남입니다. 인사받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헬스 보충제 편입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들었다, 괜찮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제발요. 사랑해요. 저는 헬린이에요. 헬스 플러스 어린이. 해서 헬린이. 헬린이지만 꼭 챙겨 먹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이 보충제예요. 사실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막 강해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런데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.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강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항상 보충제를 항상 챙겨 먹습니다. 보충제를 이제 구매하기 전에는 진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. 왜냐면은 무슨 맛이지? 건강이 나쁘다고 하는데 진짜 효과는 있나? 뭐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요. 한싼 거는 한 3만원부터 비싼 거는 한 10만원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보충제를 하나 살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. 그런데 저는 순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맛이에요. 맛. 이게 맛이 없으면은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이번에는 이 제가 갖고 있는 네 종류. 1번, 2번, 3번, 4번. 이네 개의 맛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. 순전히 맛만 비교할 거예요. 왜냐면은 성분을 봐도 이제 헬린이들은 뭐 중요한 거 같지도 않고 성분표를 봐도 다 단백질이 훨씬 많고 뭐 탄수화물은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성분보다는 순전히 맛만 비교해서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 한번 이번에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헬스 보충제 선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준비를 다 했어요. 컵 4개 맛을 비교해 볼 건데요. 물을 타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우유를 타 먹죠. 근데 제가 우유를 타 먹어 봤는데 맛 면에서는 이 아몬드 브리즈가 진짜 맛있습니다. 이상하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. 우유를 타 먹으시는 분은 이꼭 아몬드 브리즈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. 제조를 해보겠습니다. 이네 개가 이제 양이 똑같은 것 같아요. 1번 선수, 프로게이너 오가닉 유기농 프로틴. 이거는 녹차 맛이에요. 특징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뭐 유기농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유기농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지 전혀 않거든요.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근데 꼭 웃긴 게 보충제는 이거 제가 두 번인가밖에 안 먹었거든요? 꼭 이렇게 텅텅 비게 줘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2번. 피트니스타 프로틴입니다. 맛은 초코맛이고요. 한번 먹어볼게요. 한 스쿱을 넣어줍니다. 3번. 밀팜. 이렇게 생겼어요. 좀 흰색. 먹으면 좀 분유 맛이 좀 비슷하게 나요. 4번. 제트맥스 WPH라는 제품입니다. 이건 초코맛인데 한번 먹어볼게요. 맛이 섞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젓가락 4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힘들어. 이따가 다시. 녹는 거는 피트니스타 포대요청이 훨씬 잘 녹아요. 밀팜. 밀팜 되게 잘 녹는데요. 마지막 이름이 너무 어려워. 제트 맥스 WPH. 같은 초코지만 잘 녹지 않습니다. 1번 유기농 프로틴. 뭐야? 왜 이렇게 길어? 1번 프로게이너 오가닉 프로틴 녹차 맛 한번 먹어볼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녹차 맛이 좀 나요. 녹차 라떼보다 훨씬 덜 달고, 그거로 먹는 거? 그 설탕 들어가 있는 거 말고, 단거 없이, 그냥 그 녹차가루에다가 타먹는 느낌이에요. 비리거나 역하거나 그런 맛은 전혀 없고요. 확실히 맛있지는 않아요. 섭취하는 느낌? 먹는다라기보다는 좀 섭취한다에 조금 가까운 그런 맛이에요. 다 먹었는데 맛으로 봤을 때는 별론데요? 5점 만점에 한 2점? 다음 2번 피트니스 스타 초코 맛이에요. 초코우유 색깔이에요. 먹어볼게요. 무슨 맛이냐면은 제티, 캔에 있는 제티 그거랑 맛이 거의 똑같아요. 굳이 맛을 비교하면은 제티가 좀 우유에 넣은 것 같지가 않고 되게 물 같은 데다가 초코 밑대 같은 거, 핫초코 밑대 같은 거 섞은 맛이거든요. 좀 그런 맛 나요. 이거는 맛있어요. 한 얼굴 진짜 초코우유 같은 느낌? 이거 맛있습니다.
3번 밀팜의 단백질 보충제 먹어볼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이거는 좀 분유 맛이 나요. 분유 맛. 이것도 조금 맛으로 먹는다기보다는 섭취에 가까운 느낌인데 확실히 얘보다는 한 10배 낫습니다. 일단 물에, 그러니까 우유에 잘 풀려서 맛있네요. 한 별점 3점 정도? 마지막 이름 어려운 Z-Max WPH입니다. 이건 초코 맛인 것 같아요. 색깔도 초코우유랑 비슷하죠? 맛없는 초코우유 맛 나요. 아 맛없어. 아 못 먹겠어. 배불러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맛이 없어요.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, 맛만으로 봤을 때는 얘가 진짜 압도적으로 300배 제일 맛있어요. 얘는 그냥 진짜로 제티, 네스퀵 이런 거 타먹는 맛이고, 아 왜 나머지는, 이거는 진짜 섭취하는 느낌으로 맛이 없어요. 뭐 1등에 너무 압도적이면은 2, 3, 4등은 잘 안 보이잖아요. 아 얘는 어떻게 먹냐? 아 얘네 진짜 좀, 지금까지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. 영광스러운 제품, 1등을 차지한 제품입니다. 사실 지금 너무 배부른데 얘는 진짜 먹을만해요. 섭취가 아니라 진짜 맛으로도 먹을 수 있는 정도의.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근데? 생각해보면은 되게 달잖아요. 탄수화물이 되게 높을 텐데 이거는 단백질이 훨씬 많은데 맛있습니다.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단백질 보충제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드리면은 저는 단 않고 추천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단백질 보충제 리뷰였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쯤에는 구독, 여기에는 저의 다른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. 다른 영상들도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이쯤에 있는 구독을 제발 제발 눌러주세요. 사랑해요. 댓글은 덤입니다.